정가빈 예. 의원이 제일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가족 사기단의 수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가빈 의원의 과거에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수사와 관련해서 국감장에 불려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정가빈 의원이 똑같이 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뭐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느냐면은요, 조폭보다 못한 조직을 검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당장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한테 사표내라. 그리고 고춧가루 뿌려놓고 시정잡배보다 못한 조직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학명이고 하극상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네. 국감장에서 일어나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당사자가 지금 또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이건 지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어서 정치 공세에 해당이 된다고 이왕 생각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정경심 교수 재소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이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뭐 조사 방법도 그렇고요. 뭐 시간도 그렇고 조사 열람에 유난히 좀 긴 시간을 쏟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뭐 이례적인 일인지 아니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지 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조사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이례적인 것만은 사실이죠. 이전에 잘 못 봤던 모습이니까. 근데 그런 것하고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뭐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유력 인사들을 검찰이 소환 조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조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조사 시간은 길었고 그다음에 조사 열람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짧게 잡은 편이었잖아요. 양 전 대법원장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사 시간이 짧고 조서 열람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되는 의혹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갸웃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접근 방법이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가 뭐 두개골 파열이나 이것을 유학 시절에 당했다고 하잖아요. 범죄 피해를 당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거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조사 과정에서 굉장한 뭐 어지럼증을 느낀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피의자로서 정경심 교수가 방어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은 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정경심 교수가 피의자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근데 그런 권리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어느 누구나 권리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이거는 사실 저는 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예.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무죄가 난다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검찰이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중에 정경심 교수는 이미 유죄라고 하는 유죄 심증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그 심증 속에서 저 사람 저거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야. 굉장히 특혜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 그대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의 1심 결과 무죄가 선고가 된 바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여지가 있었는데 상대적인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경우에 한해서는 굉장히 추상 같은 검찰의 수사와 함께 피의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정경심 교수의 건에 관련해서만큼은 굉장히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은 살아있는 권력 중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조국 장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가족들이 다 함께 맞물려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하는 외적인 영향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의 문제를 만약 고려해서 얘기를 했다면 얼마 전까지 바로 동양대학교에서 2학기 강의까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건강상의 고려 문제는 꽤 오래전의 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때와 상황이 다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진단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검찰이 충분한 제공이 가능했을 텐데 현재까지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소환 조사에 대해서 이러한 조사를 지연시키는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증거 인멸 등에 관한 수차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현 정부에 대한 과거의 적폐청산 수사와 비교해 봤다면 진지하게 긴급체포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측면에 고려가 되면서 네. 지금 검찰은 적어도 정경심 교수의 조사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조금이라도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한 수사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했는데 오늘 검찰 얘기하니까 이렇게 참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도 정말 뜨거워서 법사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두 분은 가장 눈에 띈 발언이나 의원들 누구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가빈 예. 의원이 제일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가족사기단의 수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가빈 의원의 과거에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수사와 관련해서 국감장에 불려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정가빈 의원이 똑같이 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뭐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느냐면은요, 조폭보다 못한 조직을 검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당장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한테 사표내라. 그리고 고춧가루 뿌려놓고 시정잡배보다 못한 조직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항명이고 하극상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네. 국감장에서 일어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당사자가 지금 또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야당이 당연히 정치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되고요. 또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여당이나 대통령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입법부로서 무슨 일이든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절제와 자제라는 게 같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서로 간에 존중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가빈 의원처럼 지금 가족사기단의 수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본인 스스로가 유죄 판결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은 임명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 그 임명한 사람이니까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결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지지자들이 거기에 또 자극받을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건 지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서 정치공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더 표현에 있어서 자제력과 절제력을 발휘해 준다면 그러면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정당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또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표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를 보면 서울고등검찰청이랑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도권 인근의 9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였는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것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관련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검찰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누가 마이크를 잡던 간에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밝히기가 어렵다. 그 어떤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을 내놨는데 여야 의원들의 질문의 수위는 뭔가 답변을 구한다기보다는 뭔가 폭로를 하고 망신을 주고 아니면 어떤 깎아내리고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국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단 법사위 국한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의 전체적인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조국 국정감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조국 장관의 이슈가 그만큼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교육위의 문제부터 사실 안 포함되어 있는 상임위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예. 보이는데요. 법사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끌어낼 수 있는 방향들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예.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전부터 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국정감사라는 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기 위한 국회의 매우 소중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을 끄집어내는 게 결국 국회의원의 역량인데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눈에 띄었던 의원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김도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가 청와대에 있는 특감반에서 사실상 내사가 들어가서 감찰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를 위해 상부의 지시로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검찰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시의 민정수석은 조국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권력에 있는 인물인 상황을 사실 많은 국민들이 목도했던 만큼 이러한 권력의 의지를 바탕 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자체적인 내사를 혹여 김도우 의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무마시키는 데 누군가가 역할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실이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 결과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김도우 의원에게 역으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명쾌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국감도 그렇고 사실 거리 집회도 계속되면서 정치권의 고민도 한편으로는 깊을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뭐 내란 선동이다, 관제 집회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여야도 또 한편으로는 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 좀 서글픕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네. 이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또 그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고를 하는 게 바로 촛불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촛불 집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뭐 국가정보원부터 시작해서 기무사까지 선거에 개입하고 그리고 검찰총장 마음에 안 든다고 최동욱 총장 찍어내고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사가 됐던 거거든요.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감정적인 앙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보수 야권은 뭐 통합의 목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장애 집회들을 계속 해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리 정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국 장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또한 이제 서초동으로 달려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정치권이 서로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가장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국민이고 이들도 국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그들의 의사표현에 대해서 함부로 폄훼하거나 이런 손가락질을 너무 쉽게 하는데 정치권을 향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 권력 투쟁이니까. 네. 근데 상대 국민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이라고 가정하면은요,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 선수한테 모욕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 선수가 경기장에서 그냥 가버렸어요. 퇴장해버렸어요. 네. 그럼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죠. 예. 민주주의가 깨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룰은 지켜가면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권의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한데, 너무 적대시하면서 서로 간에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국면에서 보수 야당이든 아니면은 민주당이든 간에 서로 굉장히 겸허한 태도를 보여주고 더 몸을 낮추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준다면 저는 최소한 몇 퍼센트 포인트는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쯤 자기 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나머지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야 대표의 검찰 개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뭐 친문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전혀 다른 상반된 견해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긍정적 평가가
지난주랑 비교해서 한 주 사이에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5차 범위 내지만 굉장히 팽팽하게 엇갈리었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는 국정수행평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2.9% 가까이가 긍정적인 평가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가 2% 조금 넘게 올랐는데요. 일단은 저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결국 조국 장관에 대한 이 문제가 장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게 된 대통령 정권의 문제로 함께 이 한 배를 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한 국정운영의 지지도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첫 번째는 결국 지금 현재 있게 되는 경제, 민생, 그리고 그렇죠. 예. 이 태풍에 관한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조국 장관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인물, 그리고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현 정권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토론회 당시였던 거로 기억나는데 한 언론과의 전체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셔다가 이 국정을 운영하게 노력하겠다. 심지어 있는 진행하고 있는 앵커한테도 같이 오식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일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수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자리를 얼마든지 걷어내고 여기에 대해 검찰개혁을 더 나가서 상징할 수 있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조국 장관과 함께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행보를 보이는 순간 국민들의 특히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편향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층에 있는 민심은 현재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지지를 좀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있게 되는 40% 지지율이 만약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내년 총선과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는 절반도 넘는 국정 운영의 기간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지점과 맞물린 조국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부정적 평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나름의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정체, 답복 아니면 조금 후퇴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로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조사가 이렇게 추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약간씩 움직이는 그러니까 주마다 좀 달리 나오거나 날짜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예.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들 흔히 캄캄한 방 안에서 검은색 고양이 찾는 거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도 비유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단순히 조국 한 명으로만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먼저 좀 1순위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그 비판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끊임없이 그 비판에 노출될 때, 공격에 노출될 때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께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현 정부는 또 그리고 청와대나 뭐 문재인 대통령은 공격당할 빌미를 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거꾸로 네.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나중에 선거 때까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좀 더 강고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지층의 외연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층은 흩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내년 총선까지 연결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총선이 점점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져나가는 지지율이 있는데 야권으로 지지율이 안 간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극단적인 방식으로 지지층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방식들로 점점 정치를 해왔는데 그 방식들을 이제는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지층이 두터워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그 지금 그래픽을 보고 있는데 정당병 지지율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추이 지난주에 비해서 민주당은 조금 내려왔고 한국당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양 당의 지금 격차도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론의 흐름이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저 여론조사의 그 숫자대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런 여론의 흐름을 수치로 계량한 부분을 또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정당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뭐 우리가 추세를 본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추세일 수 있고요. 지금은 오차 범위를 가까스로 비껴놔있지만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앞두고 위기감이 될 겁니다. 예. 그때 만약 조국 장관 이슈에 대해서 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나오진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